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가, 야, 구평이 다음 주인가? 그래서 얘네들한테 무슨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하나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알았지? 그, 오늘 선생님이 운동 끝나고 사우나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뭐 유튜브 보다가,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 막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 휘문고등학교가 1등 했더라고.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그랬던데. 아, 선생님은 영동고등학교 나왔잖아, 청담동에. 근데 우리 때는 뭐, 휘문이 우리보다 잘한다 이런 건 없었어. 우리 영동이 훨씬 더 잘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잘한다고 해봐야 뭐그 당시엔 다 잘했어. 그 8학군에 있는 학교들은 뭐다 잘했었지. 그때 있었던 전설적인 얘기 하나 좀 해줄게. 알았지? 아, 이건 아마 자료를 찾아보면 니네들을 이렇게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언주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어. 근데 언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영동고등학교로 온그두 명의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두 명의 아이.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언주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전교 2등을 한 애가 있었는데, 둘다 이씨야. 이, 승, X. 이, 상, X. 근데 나는 구정중학교 나왔단 말이야. 구정중학교. 근데 영동고등학교 와서 들었는데, 이 언주중학교 전교 1등을 이승 X가 3년 내내 했대. 그리고 얘는 3년 내내 전교 2등을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보이냐? 얘가 좀 불운해 보이잖아. 얘가 없으면 얘 항상 1등 했을 텐데. 요즘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도 고2, 고3, 고2부터 문과 이과 나눠지지? 우리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로 나뉘어졌는데, 나 이과였다고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로 나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시험부터 수능까지 이과 전교 1등은 다 이승 X였어. 전교 2등은 이상 X였어. 그러니까 얘는 이승 얘 있잖아. 이승 X. 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전교 1등이었고, 이상 X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전교 2등이었어. 그리고 이제 전교 3등부터 전교 한 70등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이거는 얘네 둘은 그냥 무조건 고정이고, 전교 3등부터 전교 한 70등까지는 맨날 왔다 갔다. 뭐 전교 3등 했다 70등 했다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지. 궁금하잖아. 얘하고 얘가 어떤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우리 반이었어. 얘는 우리 반 아니었고. 근데 얘에 대해서 나는 내가 연민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얘 공부 엄청 잘하는 애잖아. 근데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얘 때문에 얘가 맨날 전교 2등이라는 사실에 내가 우리 반이니까 뭔가 괜히 좀 친근감이 들었는데, 내가 저번 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그왜 학교에 뭐 폭력 서클 막 이런 거 있다고 했었잖아, 우리 학교에. 근데 우리 그런 학교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싹 제압을 했단 말이야. 싹 제압하고, 니네는 요즘 도시락 같은 거안 싸갖고 다니잖아. 근데 우리 때는 도시락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이렇게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우리끼리 먹었는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있으면 내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애들 도시락 반찬 뺏어 먹었다. 근데 그게 이제 강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있어. 뭐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그냥 몇거막 뺏어 먹는 거야. 막 그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뺏어 먹고 다녔어. 밥도 좀 얻어 달라고 하고. 왜냐면 난 학교에 오면 2교시 끝나면 도시락을 다 이미 다 먹었어. 점심시간에 배고픈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고 가면
집에서 밥 많이 싸줬는데 밥 조금만 먹는 애들 있잖아. 그럼 걔네들 막 준다, 막 나한테. 정이 너 이거 먹으려면 어, 줘. 막 이런 막. 근데 이상 얘가 키가 되게 작고 말랐던 애였거든. 근데 얘도 키가 되게 작고 말랐던 애였는데 둘다 키가 작고 마르고 둘다 빼짝 마른 애였는데 얘가 우리 반이었는데 얘가 맨 앞에 여기 앉았어. 맨 앞에 여기 앉았고 내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애들이랑 밥 얻어먹고 뺏어먹고 막 애들이랑 막 장난치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얘가 옆에 있는 애랑 얘기하는 걸 내가 등 뒤에서 들었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가 그 옆에 있는 애 걔도 공부 잘하는 애인데 걔한테 이러는 거야. 야, 우리 반 1번은 이래. 그러니까 영동고등학교는 키큰 애가 그반 1번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키큰 애가 1번, 그 다음이 2번 뭐 이랬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1번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애들이 다 1번이라고 불렀어. 얘가 옆에 있는 얘한테, 야, 우리 반 1번은 이래. 내 얘기잖아. 소세지 반찬 친구 거 뺏어 먹고 있다고 이렇게 무슨 소리 하려고 하고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반 1번은 조그맣고 공부 잘하고 막 박사님 같은 느낌의 애란 말이야. 밥 먹으면서 야 우리 반 1번은 니네 그 권투 선수 타이슨이라고 아냐? 선생님 고등학교 때그 타이슨 새끼가 전성기였어. 근데 이 새끼가 옆에 있는 애랑 밥 먹으면서 야 우리 반 1번은 타이슨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아 그래. 얘는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고 싸움 잘하는 게난줄 아는 거지.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런 거야. 얘 옆에 있는 애가 같이 밥 먹으면서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뭔가 이제 내 이래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남자애들은 왜 그런 거를 인정해주면 얘가 좋아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얘한테 진짜 따라하지도 못했거든. 막이 밑에서 막막 이러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던 거지. 근데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과였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내가 딱 한번 전교동수에 들어서 영동고등학교에는 해청관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 해청관 2층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청관 2층에 자습실이 뭐 3개인가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개의 자습실 중에서 어떤 자습실 하나를 70명이 들어가는 그 하나를 되게 좋은 책상이랑 되게 좋은 의자랑 70명만 딱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고 뒤에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왕창 채우고 뭐 라면이랑 빵이랑 우유 왕창 갖다 놓고 그래서 70등 안에 들어가면 이 방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야. 뭐 선생님들을 가끔 감독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선생님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았겠어? 70등 안에 들어가면 이거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70등 안에 못 들어가면 옆에 있는 그냥 막 여러 개의 그 자습관 아무 데서 공부하고 뭐 그랬어. 근데 여기 한번 들어갔어. 한번 들어갔는데 2승 저 맨날 1등 안에 2승 제도 이 방에 항상 있었고 맨날 2등 안에 2상 제도 항상 이 방에 있었어. 근데 내가 딱 들어간 거야. 막 그때 들어가면 애들이 막 축하해줬어. 와, 막 재영아 막 들어갔어. 들어왔는데 아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 분위기가 그 프레셔가 좀 강한 분위기 있지. 막한번 앉으면 잘안 일어나고 막 공부하는데 아 전교동수 내보다 앞등에 있는 새끼들 그때는 그 강남 팔학권 지역이 요즘은 보니까 뭐 20명 30명씩 가던데 그때는 휘문 서울 경기 영동 이런 데가 다 재수생 빼고 현역으로만 한 70명 80명이 서울대를 갔어. 그 당시에는 외고는 공부를 못하던 시절이었어. 외고는 좀 아쉽고 선생님 졸업하고 얼마 있다 이제 외고가 엄청 세졌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었거든. 얘하고 얘를 이제 보고 뭐얘 말고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있었어. 그래서 내가 공부 많이 했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만 계속 뒤에 가서 밥을 먹는 거야. 뒤에 있는 거 내가 다 거의 다 먹어. 뭐 이랬었어. 이랬는데 얘 말고 얘가 우리 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재영이는 타이슨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다고 막 이랬었잖아. 얘한테 내가 내적 친밀감이 생겼잖아. 근데 내가 이과잖아, 이과. 이과인데 수학, 정석,
실력 수학 2-2뭐 그런 게 있었어 그때. 그러면 그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봐도 아무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씨발 이걸 잘 모르겠어 내가. 놀라지 마라. 이 새끼한테. 그 조금에도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애잖아. 그 이제 뭐 이제 우리 반에서 노는 양아치 같은 이런 애들 있으면 새끼야 하고 이렇게 막 패고 막 발로 차고 막 괴롭히고 그랬거든 내가. 근데 얘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로서 존경스럽고 뭔가 멋있잖아 얘가.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나 혼자 내적 친밀감이 있잖아. 내가 얘한테. 그래서 얘한테 가서 물어볼 것좀 있는데 알려줄래? 이랬어. 내가 뭐좀 알려줄래? 이랬어. 얘가 너무 착하고 너무 이제 천사같이 착한 애인데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수학 실력 수학 2-2 거기 어떤 페이지 이렇게 딱 펴면서 야,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너좀 알려주면 안 되냐? 나로서는 내적 친밀감 때문에 나의 그 쪽팔림을 날 내가 내려놓은 거지. 쪽팔릴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근데 그냥 물어봤어.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어봤어. 얘가 그때 이 새끼가 입에서 나온 소리 듣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재영아, 이거는 내가 만든 공식인데. 자기가 공식을 만들었대. 그러면 실력 수학 정석 그 이제 그 문제 있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 빨간색 있고 공식 있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 근데 그 옆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다고 하면서 공식을 적어주는 거야. 공식을 그냥 이렇게. 나는 얘가 공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생각했어. 아, 나 그냥 복싱 업계 가서 타이슨이랑 싸워야겠다. 이 공부는 이 새끼들의 영역이지. 나는 우선 거울을 봐도 난 운동이지. 이거는 공부가 아닌 것 같다. 뭐 공식을 만든다는데 무슨 얘기를 해? 공식을 만든다는데.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새끼가 공식을 내 책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는 거야. 재영아 이거 한번 해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해준 공식 있잖아. 공식을 가지고 딱그 문제 이렇게 적용해서 해봤어. 평상시에 그거 하나 문제 풀려면 뭐, 한 50초, 1분 정도 걸리면 이 새끼가 해준 그 공식대로만 딱 하니까 진짜 뭐한 10초, 5초 만에 그냥 풀리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솔직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나 농구계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새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내가 그때. 그리고 뒤에 앉아서 이제 애들은 안 먹는 빵이랑 우유를 내가 계속 먹으면서 뒤에 있는 건 내가 들어가고 계속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먹으면서 앞에 앉아 있는 새끼들, 그 70명 공부 잘하는 새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씨 새끼 저 새끼들 씨 이렇게 계속 먹다가 이 새끼 있잖아 이 새끼 진짜 아무도 난공불락 전교 1등. 쟤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똑같은 문제를 나한테 얘가 공식을 알려줬잖아. 얘가 근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얘 있지.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얘한테 가서 얘한테 물어봤던 문제를 물어봤어. 차이가 있을까 싶었어. 얘도 뭐 공식으로 하나 뭐 어떻게 하나 그냥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은 뭐 이제 뭐 하늘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뭐이 새끼는 어떻게 하나 이래. 했더니 얘가 뭐랬는지 아냐? 그때 난 인생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지. 얘가 뭐랬는지 아냐? 아무튼 공부 잘하는 것들은 다 착하고 참 순하고 참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 학교 선생님 뭐 의사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얘이 새끼 옆에한테 물어봤을 때 얘가 뭐랬냐면 수학 정석에 이제 문제 있고 밑에 빨간색으로 어드바이스 예제 있고 이 밑에 풀이 과정 있잖아. 아까 얘는 이걸 어떻게 지가 공식을 만들어서 해줬잖아. 근데 얘는 이걸 올바르게 이해시켜 주더라고.
얘는 그냥, 얘는 정면 승부. 얘는 스킬. 얘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해시켜 주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아주 찰나에, 아, 얘가 얘한테 이길 수 없겠구나, 그걸 느꼈어.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수능에서. 놀라지 마. 선생님 때 우리 학교에서 전국 1등 나왔어. 그게 얘야. 조선일보 1면에 나왔어. 우리 학교가 그때 340점 만점에 몇점 맞았냐면 339점 맞았어.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 수석. 그때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의대보다 높았던 시절이야. 얘 338점 맞고 서울대 의대 수석.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난 생각했어. 타이슨이랑 붙으러 가자. 쟤랑 어떻게 내가 이겨? 저런 새끼들을.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나서 신문에 찾으면 다 나오는 얘기야. 그 당시에 뭐. 얘 있지, 얘. 얘가 그렇게 뭐이 얘기를 약간 그 조선일보에 나오고 나서 얘에 대한 기사가 깊게 나왔지. 기사가 깊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저 주시면 됩니다. 나와서 아 쟤는 저렇구나 하면서 이제 아,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 아저씨인지 기자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이 서울대 전체 수석의 물리학과 수석 그해 너이 수석한 애 있잖아 얘. 얘가 얘 사생활이 어땠는지를 그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종자가 나랑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20년, 30년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년 넘게 했다가 옛날에 캐스트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 우리 내가 나온 영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 그두 분하고 나랑 우리 학교 선배랑 넷이서 골프를 한번 친 적이 있어. 고등학교 이제 은사님들 접대 골프지. 선생님들 만나고 싶잖아, 선생님들. 할아버지가 됐고 나는 고등학교 때의 그 나이가 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 두분 모시고 골프 쳤어. 되게 좋겠지? 되게 좋고 이제 밥도 먹었어. 밥도 먹어서 내가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얘기 막 물어보고 그럼 선생님이 그 당시에 뒷얘기도 막 해주고 그막 그때 선생님들한테 난 칭찬 많이 받았거든. 왜냐면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 학교의 그 폭력 애들은 딱 정리가 되고 조용하고 학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기엔 내가 있으면 반이 편했거든. 나는 이제 생긴 건 이래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반에서 양아치 같은 애들이 떠들지를 못했어. 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날 되게 예뻐했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순수하게 공부 막 열심히 하지만 머리가 좀 부족해서 부족하잖아 이 새끼들한테 비하면.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얘하고 얘 물어봤다 내가 20년 전 일을. 선생님 저희 때그 전국수석 서울대 물리학과 그 기억나시지? 아 기억나지 이승우 죽은 새끼 이래. 걔 어땠어요 선생님? 와 그때 선생님 얘네를 강의를 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느꼈는지. 지금 이 캐스트의 핵심은 이 정면승부와 스킬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귀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 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데 와 그때는 골프장에서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 아 그때 그냥 복싱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얘는 학교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했었던 고민이 그거였대. 니네가 이 얘기를 진짜 믿을 줄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믿어졌거든. 얘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이랬대. 공부가 멈춰지지가 않는다고. 밤에 잠을 자야지 되는데 잠이 안 자고 계속 자니까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거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그냥 자기 그냥 계속 공부하게 된대 그냥. 그래서 자다가 저녁에 1시 2시까지 공부하다가도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삐다 왔대. 자신이 그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계속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그걸 좀 중단시키고 뭐 뛰다가 오다가 집에서 잠자고
잠깐 자고 나서 새벽에 학교 와서 또 계속 공부하고. 그런 이 아이의 아픔이 있었대, 얘는. 얘는 뭐 있었지. 이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내왜 꺼냈냐면 구평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여기 이 예에서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얘기한 거지만 나는 대학 그 고등학교 때 청담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뼛속부터 사교육이잖아, 나는. 그지?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사교육 선생님으로 있으니까. 사실상 뭐 대한민국의 정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한테 사교육 물어보면 내가 말하는 게다 정답이야. 여기 대한민국 학원 선생님 중에서 8학군에서 사교육 나온 사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온라인에서도 거의 없을걸?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완전 사교육의 그냥 산 증인이지. 근데 내가 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이 사교육 시장에서 뭐가 변하지 않냐면 분명히 이게 존재를 해. 누가 우월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한끗 차이로 얘가 우월해, 확실하게. 근데 이 둘의 차이 중에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지는 대한민국의 수능을 보는 뭐한 40만, 30만 학생들한테는 의미 없어, 누가 우월한지는. 왜냐면 이것도 최고가 되고 이것도 최고가 돼. 근데 단지 내가 니네들한테 좀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좀 하나 있는데 이 스킬에 대해서를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스킬은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가 저 스킬을 배워서 우연히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얘가 얘기한 것처럼 스킬은 문제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 같은 유형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본 애라면, 아휴, 이건 뭐 답이 너무 뻔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애라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애라면, 아, 이건 뭐다 뻔해. 다 이거야. 그게 이거야. 근데 이 단어가 이 대치동이나 전국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중에서 나쁜 거. 그렇지 않아. 수험생들은 이거 두 개를 다할줄 알아야 돼. 내가 요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끝낼 건데, 봐봐. 어떤 문제가 있어. 이제 빈칸 31번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거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문제를 정면 승부를 걸었는데 정답이 1번인데 좀 이따가 정면 승부를 다시 걸었는데 또 정답이 2번이야. 그러면 그 애는 독해 실력이 불안한 거야. 시험장에서 그게 오답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읽었을 때 자기가 고른 게 오답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답이 그냥 똑같은 그 답이 계속 나와야 돼. 그래야지 걔는 그 독해가 안정적인 거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정면 승부 걸 때마다 그건 정답이 하나로 나와야 돼. 스킬로 걸었을 때도 정답이 하나로 나와야 되고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수험생은 이거랑 이거를 둘다할줄 알아야지. 정면 승부만 할줄 아는데 정면 승부 걸었는데 1번인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2번이야.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1번이야. 에이, 다수결에 의해서 1번이다. 이러면 이건 아닌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수험생은 어떻게 해지되는 거냐면 둘다할줄 알아야 돼. 둘다할줄 알아서 이거 걸었는데 정답 1번인데 이거 걸었는데 정답 1번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무조건 1번인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 걸었는데 1번인데 이거 걸었는데 5번이야? 그럼 이거 문제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러면 그거는 남는 시간을 딱 보고, 아, n분의 1로 모푼 문제를 쪼개서 이 문제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걸 하고 그걸 그 시험장에서 그래. 구평에서 너희들이 그게 필요해. 그래서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나는 판단을 해. 내 인생 경험이야. 근데 그때부터 선생님 열아홉 때부터 지금 선생님 나이까지 평생 내가 사교육에 있었는데 이 둘의 싸움은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 근데 정답은 있어. 둘다할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둘다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둘다 쓰다 보면 너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비율이 좀 정해져. 아, 나는 정면 승부 7이고 스킬이 3인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스킬이 8이고 얘게 2인 사람이다. 이게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 두 개를 안 쓰고
이것만 쓰거나 이것만 쓰거나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게 분명한 거지. 서점에는 분명히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독해편이 있고 유형편이 있다고. 서점에 모의고사 유형편이라는 건 그다 유형별로 스킬로 푼다는 거고, 이거는 독해는 그냥 독해 구문 독해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옆에 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때 이제 얘기하고 끝낼게. 독해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 정면 승부 걸었을 때마다 답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면 승부하고 스킬을 둘다할줄 알아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선 내가 정면 승부도 하고 스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가 제일 필요해? 많은 문제가 필요한 거야. 이 문제는 어느 날은 이 문제집을 정면 승부로만 풀어보고, 다음 회 모의고사는 스킬로만 풀어보고, 유형편 문제집에서 배운 대로. 그게 많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집이라고 앞에, 너희들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제집이 기출문제에서 본적 있는 것 같고, 지문 딱 보니까 읽어본 지문이고, 그거는 문제로서 의미가 없잖아. EBS에서 본 지문이고, 문제 없고. 어느 다른 책에서 본적 있는 지문? 그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40회 모의사를 만든 게 그게 거기 있는 거야. 모의고사가 40회나 되니까 스킬도 걸고 정면 승부 걸기가 좋잖아, 많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40회 모의사 만들 때 맨날 뭐라고 그래?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 이 영상은 오늘이 9월 20, 8월 27일이지. 내일 8월 28일 날 올라갈 건데, 40회 모의고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책을 더 사지는 말고, 40회 모의고사 있으니까 자기 책장 앞에 있는 유형편 문제집이랑 구문 독해편 있잖아. 내 책이면 좋고 아니더라도 그런 책들 다 갖고 있잖아. 그걸로 한 번은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고, 한 번은 저렇게 모의고사를 저렇게 풀면서 40회 모의고사를 그렇게 좀 사용을 하기를 바래. 정말 진심으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 끝.